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현입니다. 안녕 난쟁이들, 반가워. 요즘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이다 보니까 대학교 입시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바빠서 영상을 못 올렸었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레전드 캐복기 3탄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아, 요즘 들어서 페이스북에 업로드한 영상 재탕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미안해요. 아무튼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누르고 시작해보자고. 우리 이쁜이들, 잘생긴들, 잘생긴 미남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선물 개봉. 성현 선물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가 왔는데요. 와, 요 근래 들어서 선물 개봉기를 잘 촬영을 하지 않았는데 정말 잊지 않고 보내주신 분들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첫 번째 선물부터 오픈을 해볼까요? 경북 김천시 부곡동에 사시는 최우정님과 양다은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칼로 이쪽을 캐복해주세요. 하지만 저는 칼이 없기 때문에 맞는 가위로 잘라볼게요. 보시면은 활짝 안전배송. 자, 보시면은 이건 다운이 오빠 거. 다운이 오빠처럼 귀여운 인형이에요. 안에 콩알처럼 들어있어요. 잘 간직해주세요. 다운이 선물도 있고요. 이 정준이 목 상태를 위한, 정준이를 위한 버들 물병을 이렇게 선물해주셨습니다. 제가 꼭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편지인데요. 편지는 제가 원래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머시멜론이 두 통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코카콘 매콤 달콤한맛. 그리고 제 거인 신 라면이 들어가 있어요. 아, 저거 지금 선물만 진라면 못 먹었는데 완전 라면 파티입니다. 이건 상현이 오빠 거. 하루 종일 편집하느라 피곤하실 텐데 이 안에 있어도 편안하게 주무세요 이러고 안대로 보내주셨습니다. 달달한 사탕과 함께. 아, 감사합니다. 안대는 또 처음 받아보네요 제가. 상현 다운이 오빠 편지라고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아, 이거는 정준이 편지고 그러면은 뽀뽀로 다시 해서 이쪽에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감 엄청 커요. 제 얼굴보다 큽니다. 이렇게 많은 선물을 주시니 제가 살이 안 찔래 안 찔 수가 없어요. 안대도 잘 쓸게요. 자, 그리고 다음 선물입니다. 유가님 202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어? 유가님이 저번에 그 세월호 관련 물품 보내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유가202님이 보내주신 선물을 개봉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많네요. 그중에 유가은 선물, 이보미 선물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 주셨어요. 자, 상진 오빠에게 전하는 편지, 그리고 성현 오빠, 저에게 보내는 편지는 제가 종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 오빠에게 전하는 편지, 보시면은 과자가 와 엄청 많습니다. 초코송이, 그리고 상진에게 전달해줄 과자가 이쁘게 포장되어 있는 과자 세트, 그리고 정준에게 전달할 과자 세트, 포테토 크래커치. 제가 이걸 리뷰를 했었는데 초코하고 같이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는 포테토 크래커치. 두 가지 맛이 있었는데요, 그 중 한 가지 맛인 치즈맛. 그리고 아, 제가 사랑하는 초코죠, 홈런볼이 왔습니다. 불짬뽕맛 꽃게랑, 이런 게 또 있네요. 새로운 건데 이거 또 정진한테 꼬셔가지고 제가 마음의 리뷰로 써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이름이 없는 거 보니까 제 거 같네요. 지우개가 동봉돼 있는 과자 세트. 이게 제 건가 봐요. 초코피 정말 오랜만이에요. 와우, 초코피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그리고 타원이 거, 그리고 빼놓을 수 없죠, 진라면인데요. 상진이 거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와우, 정말 많네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김보미님 보내주셨습니다. 삼척시 정당동에서 보내주셨는데요. 김보미님의 선물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뭔가 되게 과자를 정말 이쁘게 꽉 채워서 보내주셨어요. 보시면은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는 제가 또 조용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초! 그리고 이 헬로키티 이게 있는데요, 탈취제라고 합니다. 변기 안에 4회에서 6회 뿌려서 사용한 화장실용 탈취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빼빼로 홈런볼. 그리고 이거는 약간 편지 같은데요, 뭘까요? 약간 이쁜 종이 포장이 되어 있는데 또 이 포장지 안에 또 조그만한 포장이 들어있습니다. 뭐죠 이거? 약간 그 일본 기념 그런 건가요? 500원짜리 동전을 보내주셨는데요. 보시면은 친구들이랑 만난 거 드세요. 또 500원 있으니까 이렇게 2016년식 500원을 간단한 맛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잘 문지르게 되면은 10원짜리로 말지. 감사합니다 김보미님. 500원으로 좋은 거 아까 사 먹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츄파춥스를 엄청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짜잔! 이렇게 손가락에 다 끼워도 남을 정도의 사탕을 보내주셨어요. 이 시리얼 보내주셨는데 이게 뭐지? 아, 초코가 들어있는 네모난 시리얼을 보내주셨어요. 사랑이죠. 이 또한 정말 매우 베리 러브 사랑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새우깡을 보내주셨습니다.
와, 새우깡 매운 새우깡 아니겠습니까? 성현 선물을 보내실 땐요 정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준이하고 상진이하고 다우니까 선물을 보내주신 건 정말 감사한데요,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전달해드리기 좀 많이 힘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시간이 많이 없는 편이라서 개인적으로 팸에 나눈 뒤에 걔들한테 개인적으로 전달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일일이 전달해드리기에는 또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싼 선물을 보내지 마세요. 옷이나 막 신발 그런 거 엄청 비싸요. 비싸잖아요. 하나에 막 몇만 원씩 하는데 왜 부담스럽게 자기가 한창 꾸밀 나이에 소중한 팔로우분들이 뭐야지 저한테까지 그런 비싼 선물을 보내실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어쨌든 오늘 선물 개봉기 3편이 끝났는데요, 김보빈님, 유가님, 이보빈님, 차유정님, 양다은님 총 이렇게 5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맛있게 먹고 더 좋은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콘텐츠는 목요일과 일요일 매우 오후 6시에 업로드 되니까 구독 버튼 꾹 누르고 대기해주시면 정말 매우 빼리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 난쟁이들.